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후에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국힘당 만세! 200석 갑시다! 이게 도배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공매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는 것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소액주주가 1700만 명입니다. 삼성의 소액주주만 해도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표를 몇 표를 가져오고 싶으세요? 예, 최소 200만 표를 가져오면 의석이 3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 때 광복 후에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광복 후에도 좌파들의 우리 국민들이 좌파 성향이 70%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그 지주한테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환영을 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제평등 그리고 재벌 해체 해서 재벌이 가진 돈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요. 그게 바로 좌파들의 소액주주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좌파들의 그 소액주주 운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 몇 년 구형받았습니까? 검찰에서 5년 구형받았죠? 1월 26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와 연대나 아니면 우파단체들이 다같이 성명을 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이 좌파들 그리고 민노총 중공자금에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공관청 문재인 5년 동안 6년 동안 추진을 해왔고 2022년도 12월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법을 발의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의 그런 농지개혁과 똑같은 것을 참소액주주 운동으로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총선에서 서울 경기에 올라와 있는 전라도 분들이 의식이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원래부터 좌파였을까요? 아닙니다. 예, 정업선언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김성수 동아일보 창시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경성방지 그리고 보성학교 지금의 고려대학이죠.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지금 여기 중앙고등학교 여러분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고등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키워낸 김성수 전라남도 고창의 대주주의 아들을 태어났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분입니다. 이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에 건국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성수 지우기 그리고 동아일보의 민족정신 지우기 그리고 전라도의 정업 선언 같은 것들을 다 희석시키는 그런 짓을 한 것이 문재인 5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김성수 정신의 어떤 부활 그리고 또 고려대 중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의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들 여론조사 할 때 여러분들 대통령 여론조사 할 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는 노무현, 봉하마을의 노무현. 그 다음이 누굴까요? 김대중. 그 다음에 뭐 문재인일 수도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여러분들? 빨갱이요. 예, 빨갱이 공산주의자. 예, 대통령이 된 간첩들. 예, 대통령이 된 간첩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0년간 광복 후 70년간 대한민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몇 배가 된지 아십니까? 만원 소득에서 100만원 소득 우리 국민들 1인당 GNP가 100배가 늘어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킨 대통령이고 5.18 학살 뭐 5.18 살인자 뭐 이런 것이 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도층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층은요 40%에 중도의 40% 좌파 30% 그리고 우리 30% 이렇게 있고 중간계층의 40%가 있습니다. 이 중간계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됐죠? 우리 자식들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안 됐는데 그 아이들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식이고 코인이고 내 저녁시간이고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식과 코인에 영끌 그 아이들이 부동산은 희망을 잃었고 주식과 코인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4월달 지금 3개월 후에 총선에 우리가 애국오파가 압승을 하게 되면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좌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 탄핵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죠. 근데 세월호로 대비된 우리 국민들이 안 흔들렸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민노총이 전국 파업을 유도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민원청을 탈퇴한 회사가 있었어요. 저 포항에 포스코 스틸리오라는 회사가 혼자 민원청을 탈퇴했어요. 첫날 주가가 19.9% 거의 20% 올랐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이것 봐라 민원청 탈퇴하면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좌파들이 이건 우연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가 또 올랐어요. 이틀 사이에 40%가 올랐습니다. 민원청 탈퇴 하나만으로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석 달 후에 에코고파가 압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가 몇 프로 올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민노총 스틸리오라는 회사가 1년 후에 작년 7월 때까지 188% 올랐습니다. 주가가. 예, 그냥 민노총 탈퇴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 총선의 구호를 참새주주 운동을 하고요. 애국기업 주식 사고 부정선거 막으면 에코고파가 압승을 하게 되죠. 압승을 하고 좌파 리스크 제거하여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이걸 합시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데 누가 부자가 될까요? 개인, 우리나라 기업, 국민연금의 부자 됩니다. 국민연금 부자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다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 하실 거죠? 네, 다 같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